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또 함께 우리 월요일 저녁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5월 9일 월요일 저녁인데요 은혜의 샘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9월 7일자인데요 오늘 말씀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냥 그거 하나 먹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샘물, 스프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가정에 그 수도가 설치되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펌프들이 있었습니다. 각 마당마다 펌프들이 있으면은 그 펌프는 마중 물만 집어넣으면은 밑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파이프가 밑에 물과 밑에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음껏 퍼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참 신기했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물이 나오지 않는 물인데 거기에 마중물을 집어넣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밑에 있는 물을 한없이 올라와서 그 차가운 그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펌프에 등목을 하고 머리를 감았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샘물, 은혜의 샘물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 아니라 생수가 솟는 샘입니다. 기억나시죠? 생수가 솟는 샘입니다. 가득 채우라. 그러면 그에게 부어진 그대로 주님과의 생동력 있는 관계의 아름다움이 그 성도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입니다. 채우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펌프에 믿음으로 물을 집어넣는 것, 내가 믿음으로 가득 채울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물이 샘솟듯 올라와서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만일 당신의 생명이 마땅히 흘러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당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뭔가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아주 중요한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마중물. 이걸 제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냥 펌프면 안 됩니다. 그 마중물을 넣을 때, 가득 채울 때 그로부터 밑에 있는 샘에서 올라오는 거죠. 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뭐냐면 믿음은 수로나 수도관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은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그 통로가 파괴된다면 물을 먹을 수가 없죠. 큰 비극이다. 로마에 가보면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물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많은 수로들을 볼 수 있다. 이유들은 그 수로들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수로는 물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완전히 보존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믿음도 진실하고 건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잘 연결시켜주므로 영혼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연결짓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에게 내가 연결되는 수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이 필요하죠.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수도관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로 뭔가 흐름이 막고 있다. 그래서 그 근원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당신으로부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연결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차원의 그런 복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좀 더 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흐르실 수 있도록 샘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사회 같아서 언제나 받기만 하고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예화이지만 이스라엘 가면은 사회가 있고 위에는 물론 갈릴리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요단강은요, 받은 다음에 흘러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흘러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나누질 않는 거예요. 요단강은 통로가 되지만 요단강은 갈릴리에 있는 호수의 물을 사해로 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해에서는 더 이상 다른 데로 흘러보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재밌게도 사해가 실제로도 맑다고 합니다. 맑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맑게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못, 죽은 호수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맞습니다. 겉으로는 안락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죽어있는 못이 있고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투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수도관이 있고 요단강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요, 조금은 깨끗한 물 같지 않지만 그 안에는 생물이 살고, 사해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름답지만 소금기가 많아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과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요단강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근원 대신 생수에게 연결만 있다면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수로와도 연결된 말이거든요. 수로, 통로, 하나님과의 바른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하고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쁜 일이 있어도 나는 어디에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이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이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연결만 돼 있으면 우리는 그 많은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었죠. 오늘 제목처럼 은혜의 샘물, 원래 제목은 은혜의 통로, 은혜의 강물, 강물은 흘러가는 거니까요. 샘물에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는 흘러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은 통로가 안 돼 있으니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줘도 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늘 중요한 것은 사역은 관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관계가 소중합니다. 제가 집에 갔을 때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면은 쉼이 없습니다. 쉬어야지만 거기서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잖아요. 아이가 저와의 관계가 힘들면 아이는 바깥에서 여러분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서 다 연결돼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좀 더 볼까요?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끊기거나 의심되거나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축복도 전달되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경험도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 근원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는 그분께 붙어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메마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운데 끊임없는 생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흐를 것입니다. 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믿는 한 사람으로부터 강이 흐를 것이라는 말 너무 지나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도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예, 내게는 강이 보이지 않네요.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관점에서 당신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도관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붙어있는 주님이 샘물인 거예요. 나를 보면 물이 나올 데가 없지요. 네, 때로 우리는 수도 꼭지지요. 사실은요. 그리고 수도 꼭지가 그 수도관이 믿음으로 연결돼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근원, 생수의 수도관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꼭지인 거예요. 이 수도 꼭지가 좋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도 꼭지 외형이 비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꼭지는 펌프와 믿음으로 생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수도 꼭지를 열면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역사에서 보면 그 강물은 언제나 거의 보잘것없고 유명하지 않으며 무시당하지만 변함없이 주 예수께 진실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요, 우린 참으로 부족한 자이지만 샘물이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그 권혁승 목사님이라고 합동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참 참고가 돼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마코르, 근원 마코르, 이것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지하수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 땅 속에서 솟아나는 지하수 샘물이 흐르면서 큰 물줄기가 되고 여러 개의 물줄기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 생수의 근원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는 겨울 우기에만 내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것은 시기와 장소와 관계없이 정말 그 때를 따라서, 모든 때를 따르는 겁니다. 때와 관계없이 모든 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때에 언제든지 제한 없이 넘쳐 흐르는 마코르, 생수의 보, 땅에서 솟아나는 지하수 샘물입니다. 무한한 물입니다. 우리는 그 물의 믿음으로 파이프를 내리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파이프만 내리면 그때부터 은혜의 샘물이, 강물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적용 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근원은 내가 아니라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재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믿음의 파이프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부터. 네, 묵상 질문.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 엄청난 지하수 샘물을 주시는 것은 그 샘물이 흘러넘치게. 여러분은 갈릴리입니까?
사예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요, 마코로 지하수에 있는 그물 자체, 그분이 근원 되십니다. 그분은 그 근원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근원이다. 우리로 나로 하여금 근원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수도 꼭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수의 파이프를 잇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월요일 저녁도 이 마음으로 안식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오늘 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잘 믿음으로 잇대셔서 이 밤에도 안식하시고 또 한날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